정동균 양평군수는 예정된 취임식을 원래 조회로 대체하고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중간 발표를 통해 양평공사와 수자파크, 은혜재단 등의 현안 문제점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원래 조회를 통해 공무원들과 공식 만남을 가진 정동균 신임 양평군수. 선거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던 만큼 첫 만남에서도 개혁과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가 제게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조회가 끝난 후 정동균 군수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옥천면과 서종면의 수해 위험 지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됐던 인수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수위 활동 경과를 알리는 자리였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성격이 짙었습니다. 이 내용을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그럼 혼란만 가중되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대변인, 즉 여기 부위원장님께서 그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 인수위 활동 중 양평공사에 대해선 분식회계를 확인했지만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선 신임 군수의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객관적으로 적잖아요. 그거를 재평가하고 회계 기준을 우리 발언해가지고 흑자로 보이게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할 겁니다. 인수위는 5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한 후 회단하게 되고 활동 결과와 이행 방법에 대해선 정동균 양평 군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2일 임시회를 열었지만 의장단 선출로 갈등을 겪었던 양평군 의회는 다음 날 이정우 의장과 송효찬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어 앞으로의 군정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